오케이. 자, 그러면은 아, 다행히 데려가야지, 여러분들. 와니야. 네. 뒷좌석에서 셀카봉 좀 꺼내줄 수 있을까? 잠깐만. 요거를 빼서 일단 놓고 이렇게 해서 나 여기 또 왔었는데 그 뭐야 나 오고 나서 다른 손님도 오셨었대. 방송 보고 왔다고 얘기하시면서 오신 적 있었었대. 아, 담임표는 안 갔어. 우리 커피를 좀 들어볼까요? 들어드릴게요. 그래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근데 설레는 키 차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더 크긴 한데 이 정도 오는 거지. 언니가. 갑시다. 저 자리, 저 맨 끝에 저 자리로 가면 돼요. 창문을 안 열었으니까 필요하지 열으십시오. 예, 예, 예. 추우실까봐 안 열었어요. 아, 씨발놈 말 X같이 하네. 대가리 탈모이면 뭐야, 이 개새끼야. 병신같은 새끼야. 코트님 머리 탈모예요? 좀 공손하게 물어봐라, 씨발아.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야. 장실, 일로 가야 돼. 이쪽으로. 좋다. 여긴 항상 좋은 것 같아. 진짜로. 야, 이거 바이크 타고 왔어야 됐어. 진짜로. 여기 앞에 이제 그 한탄강 강이 흐르고 있죠? 강이 이렇게 쫙 흐르고 있고 완전 그냥 그 잡채야. 자연 그 잡채. 민물장어. 강변 민물장어라는 곳이에요. 그냥 네이버에서 강변 민물장어 치시면 나와. 예. 네. 강변 민물장어. 쌈배한테 갈겨야겠다. 그리고 조용해서 좋아. 장어도 다 구워주셔서 좋고. 존나 자주 온 곳인데. 진짜. 채팅이 좀 딜레이가 있나 보다. 방구 낀 지 한참 지났는데 이제서야 뿌락뿌락 이러네. 아까 버퍼링 있었구나. 여기요, 여기 그냥 소금구이 드셔도 돼요. 예. 키 왜 이렇게 크냐고? 아, 지금 저. 잘 나와요.
이거 민망 같네. 갑시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들어갈 수 없어요. 이쪽으로 와야 돼, 사실. 자. 바로 이곳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왔었죠. 예. 앉아 있어. 아니. 여기 수제 훈제오리도 파네. 장어 먹고 오리 먹죠? 괜찮나요, 여러분들? 네. 아, 여기 역광 생기네. 마니가 돼요. 아, 네. 여기 앉아 있어? 내 옆자리로. 여기 진짜 분위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 맞아. 고요하고. 그럼. 여기 밖에는 바로 강 보이고. 그치. 바로 이거거든요. 네. 요즘에 여기 딱 좋은 것 같아. 너무 추우면 여기는 너무 추울 것 같고. 채팅창 좀 옮겨드릴게요, 여러분들. 채팅창을 좀 이쪽으로. 더 옮겨드릴까? 더 싹. 불 올라오면 괜찮을 거야. 네.
좋다. 새소리 너무 좋죠, 여러분들. 아, 새소리 엄청 잘 들려. 근데 진짜 고요해서 어색하네요. 어, 윙크했어요. 어, 당황했네. 보상. 데스 윙크래요. 장어 많이 못 먹게 하는 거 아니 수작이라는데. 장어 못 먹게 하는 수작이야. 어떻게 알았지? 아, 내 부자. 이거 더워서요? 아니 아니 괜찮아. 파월 애프터님 별풍선 1414개 감사합니다. 우와. 두 분 맛있게 드시고 오늘 약발 해줄 거지? 아 당연하죠 형님. 아 형님 감사합니다. 1414개. 형님 고맙습니다. 어, 직관. 직관하니까 느낌이 다르네요. 맞아요? 아이, 맛있겠다. 장어 좋다. 왁싱 아까 했습니다. 예. 밑에가 되게 휑하니 좋네요. 땀도 안 찰 것 같고 이거 왁싱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야무지겠어요. 지금 털 한 올이기도 없어요. 하체 쪽에. 장어 진짜 많이 먹고. 이렇게 아. 이렇게 먹고. 그렇지. 아 이러면은 고기가 안 보이죠? 이렇게 넣는 게 좋겠다. 괜찮지? 네. 좋아 좋아. 이 수저통이 더 아 이게 더 낫네. 어, 괜찮네. 아 맛있겠다. 앞치마 하나 주시면은. 아, 오늘 흰티 입으셨구나. 어. 여기 빌린 게 아니라 원래 이 시간쯤에 오면은 되게 조용하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옵니다. 진짜로. 네. 저 아니 카드네 맞아 와니 와니 짱짱이 와니 짱짱. 와니 짱짱이래. 강아지 이름이 와니야. 네. 그래서 와니야. 와니 짱짱. 우리 둘 다 좀 키가 커갖고 좀 이게 약간 좀 더 밑에 있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 어, 맞아. 약간 요 정도 올라오면 딱 좋긴 한데. 저 뭐지? 영화관 정보 나가기 전에는 채팅창에서 은근히 많이 떠들었었어요. 기억나. 김애몽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애몽님 고맙습니다. 나 목소리 왜 이렇게 좋지? 와니님 옆에 돼지한테 뺏기지 말고 야무지게 잘 챙겨 드세요. 두 점씩 먹을 거예요. 표정이 어두워지셨는데?
오늘 내가 이 장어를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예약을 해도 바로 나오지가 않네. 2kg는 그때 나 혼자 와가지고 먹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저번에 오셨을 때도 나오는 거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해뒀는데 지금 굽고 계시네. 에헤이. 미리 구워주시진 않지? 노쇼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 그럴 수도 있고. 아니야, 근데 또 불 올리는 시간도 있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준비를 그때 전화 받고 바로 하셨어도 이 정도 걸릴 거야. 이제 단골이라는 게 딱 이제 있으면. 그래, 좋네요. 새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좀 기다리면서. 또 오랫동안 또 기다려야 나오니까. 머리 몇 년 기른 거야? 해보진 않았는데 잘 안 잘라요. 머리를 잘 안 자르는구나. 네, 미용실 가기가 너무 귀찮아서 앞머리도 그래서 안 자르는. 우택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게 드이소. 우택님 고마워. 고마워 우택아. 나온다. 맛있겠네. 장어 좋아하니? 난 장어 없어서 못 먹는다. 진행시켜! 아, 제가 콜라 하나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매번 와주실 때, 먹을 때마다 이렇게 챙겨주시고. 예. 김혜몽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니님 저런 거 처음 보시죠? 거의 전설이 포켓몬 보듯 신기하게 보시네요. 닥쳐 이 병신 새끼야. 뭘 오야? 전 탄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안 좋은 걸 그래도 조금씩 안 해야지. 이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소스에다가 싹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놓으면 나중에 장어 나왔을 때 이거 싹 들어가서 소스를 발라갖고 장어 위에다 딱 얹어갖고 그대로 먹잖아. 씨발 극락가. 진짜야. 존나 맛있어. 여기 갔다가 어디 갈까? 그러니까 카페에 들렸다가 이쁜 카페 한번 쓱 갔다가 와니가 저 뭐야 일 다시 시작하는 게 6월달이라 그랬니?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6월달? 너 지금 몇 개월 놓은 거야? 저 이제 1개월이요.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 정도 놀았구나? 네. 6월 되기 전에 한번 저기 와니랑 바이크 타고 한번 예, 또 1박 2일 또 새역사 한번 써봐야겠네요.
도망치래요. 아, 이제 11시로구나. 내가 몇 시에 나왔더라? 내가 6시 반에 일어나서. 나 목소리 왜 이렇게 좋지, 근데? 여기가 약간 이렇게 울려서 그런가 봐요. 울려서 그런가 봐요. 약간 체육관 느낌처럼. 약간 체육관 느낌처럼. 이런 느낌인데 나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거는 일부러 목소리 까진 거 아닌가요? 예.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한철 격정을 겪고 있는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한 잔은 떠나간 너를 위하여. 한 잔은 우리 영원했던 사랑을 위하여. 그리고 한 잔은 이미 초라해진 나를 위하여. 김혜몽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저 목소리가 약발방에서 여자 꼬실 때 내는 목소리입니다. 참고하세요. 어우, 코나. 한 편의 시를 정말. 생무새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누나 코트형 겨드랑이 냄새 1분 참기 1000개 하시나요? 먼저 쏘시면 할게요. 저 겨드랑이 냄새 안 나요? 동양인 특. 냄새 안 나. 아, 진짜요? 그럼. 견해 아무것도 안 나요. 오늘 바이크 타고 온 것도 아니라서 땀도 안 흘렸는데 뭐. 아, 근데 네. 차 그럴 수도 있겠다. 차가 너무 추울 정도로 시원해가지고. 저 향이 뭐. 완이가 몸무게가 몇 킬로지? 저요? 응. 저 56이요. 56? 김혜몽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트형이 일부러 장어 혼자 먹으려고 알바 부르셨네. 완이 누나 그거 맡으면 누나 죽어. 그게 아니라 56킬로면은 딱 완이 두 명이 나야. 완이 세 명이야 우린 지금. 완이 두 명이 내 여기 있고. 맞아. 근데 여자한테 몸무게를. 그럼 남자한테는요? 그래, 완이 진짜 모델이나 배구선수 쪽으로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손도 커가지고. 손이 나보다 커. 체육계의 큰 손실이다. 아니, 운동신경이 없어가지고 못했을 거야. 근데 진짜 커요. 손 진짜 커요. 옛날에 이거 어렸을 때 많이 하잖아요. 넌 착착 감기겠다. 맞아요. 엄청 거의 채찍인데 지금 손이? 이런 느낌인데? 지리네. 장어가 좀 오래 걸리네요. 사장님이 콜라 갖다 주신 게 참 감사하지만 좀 더 빨리 나오는 장어라면 더더욱 감사드릴 것 같네요. 콜라를 안 드셔서 더 그렇게 느끼시. 그때도 근데 이 정도 걸렸었어. 미리 연락을 드리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배가 많이 고프네요.
근데 완전 생장어를 좀 어느 정도 초벌구이 해가지고. 근데 이건 초벌도 아니야. 아예 익혀서 나와.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굽는 그런 그거는 이제 안 들어간다고 봐야지. 여기 부근에 뭐 괜찮은 데 없을까요? 카페 갔다가 뭐 하지? 네. 여기가 연천, 포천 쪽이거든요. 연천이에요, 연천. 바이킹 타러 가라고? 진짜 바이킹 거기 괜찮아? 바이킹 뭐 되게 조그맣던데 거기? 임진각이요? 어. 임진각 바이킹이요? 어. 진짜 높게 올라가요. 근데 애들 장어... 타는 약간 그런 느낌의 바이킹 아니야? 진짜 여기까지 올라가요. 진짜 맨 뒤에 타면 진짜 엉덩이가 들릴 정도라니까요. 에헤이. 진짜요. 월미도 바이킹이랑 뺨쳐요. 아이고 거짓말 치지 마세요. 월미도 바이킹 이긴 바이킹이 어딨어요. 저도 월미도 바이킹도 타봤고 임진각 바이킹도 타봤는데 진짜 둘이 비슷해요. 오케이. 임진각 갑시다. 누나는 들려도 코트는 안 들려. 나는 안 들리지. 나는 안 들리지 진짜. 임진각 옛날에 많이 갔는데. 근데 오늘 일요일이라서 임진각에 사람 좀 꽤 많을 텐데. 임진각에 사람들이 왜 많아? 진짜 거의 많아요? 다 약간 좀 어르신들 많이 가는 곳이잖아. 그 임진각에 그것도 생겼어요. 모노레일인가? 그거, 네, 그래가지고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여기 막 돗자리 깔고 소풍 같이 오시는 분들도 많고. 주말에 가면 사람 좀 많아요. 재밌겠네. 맞아, 애들도 많아요. 강아지들도 됐고. 재밌겠네. 근데 장어 먹고 바이킹 타시면 멀미하실 것 같은데. 아, 너무 배가 불러서? 네. 안 타야겠네. 안 타야겠어. 오늘 성지합창단 도전곡은 허각의 물론입니다. 원래 KCM님의 원곡이고요. 그 노래를 지아님이 또 이렇게 하셨고요. 지아님의 그 저 버전을 갖다가 또 허각님이 또 저 리메이크를 하셨습니다. 예. 네. 오랜만에 신곡으로 인사드리네요. 못 들어봤어요, 저는. 아. 장 언제 나와? 아니, 조금만 더 지나시면 화나실 것 같은데. 화난다. 하여튼 여자분 오시면 숟가락 놔드리는 센스는 좀 가집시다. 숟가락 이미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걸 완이가 했어요. 야 이 스윗 물수 새끼야. 여자 가건 남자 가건 뭔 상관이냐. 재밌네. 손 닿는 사람이 하는 거지. 안 그러냐? 아 맞다, 아니 나이를 모르네. 나이는 묻지 마세요. 네. 나이는 묻지 마세요. 안 물을게요. 어 오셨다. 다른 손님 오셨어요. 다른 손님분들. 아니고 제가 영화관 정오 때 봤어요. 두 번째. 아, 뭐
길 좀 여쭤보려고 오셨나 보다. 아이고, 호텔 부드대전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장어 맛있게 드십시오, 형님. 고마워. 배고파. 너무 오래 걸린다. 진짜 배고파요. 아, 너무 오래 걸려. 너무 오래 걸려. 아니, 앞으로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야겠다. 사장님, 미리 좀 꼬시면 안 되냐고. 무례한 거 아니잖아. 지금 저희가 온 지 30분이나 됐나요, 벌써? 그니까. 진짜 오래 걸리긴 하네. 예약을 하고 한 게 의미가 없어. 원래 이제 닭백숙집이나 그런 데도 미리 한 시간 전에 연락을 해주셔야 오시자마자 받아드실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지금 저기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긴 해요. 어디요? 아, 근데 슬슬 아랫돌이 간지럽다, 이제. 뭔지 알 것 같다. 말씀해주셨던 그대로 올라오네. 그거 주지 않아요? 그 연고 같은 거? 바르라고? 전혀 안 줬어. 처음에 하고 나서 그 조금 이게 가라앉히는 그건 해주셨어, 애초에.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씻을 때나 이럴 때 좀 저기 하고 스크럽 같은 거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해주시더라고. 그리고 만약에 모낭염이 올라와가지고 뻘겋게 올라오거나 여드름처럼 올라오면은 피부과에서 쓰는 그 모낭염 이제 연고 그냥 저 후시딘이나 그냥 그런 거 그냥 그런 것만 발라도 된다고 말씀하셨어. 맞아, 보습 진짜 잘 해줘야 돼요. 모낭염 진짜 잘 난다고 하더라고요. 왁싱한 거 방송했었습니다. 예, 이거 아마 오늘 방송 이거 끝나고 나면은 다시 보기 다 있을 거예요. 왁싱하고 장어 먹으러 가기. 예. 크게 이제 두 가지를 했고요. 하고 있고요. 이제 이거 다 먹고 카페 갔다가 그다음 뭐 할지 좀 볼게요. 네. 다시 보기를 남기는 이유는 그 파트너 BJ 재계약 조건에 들어가 있어요. 네. 코트야, 풀영상 너무 너만 먹지 말고 우리 플랫폼에서 방송했으면 우리도 좀 남겨줘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최대한 굶겨서 배고프게 만드는 게 이 집 성공 전략 아닐까요? 드디어 나왔다. 나왔다. 사장님, 근데 이게 미리 연락을 드려도 제가 좀 늦게 나왔는데.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연락은 받았는데. 예. 제가...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 가운데 두 줄을 먼저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기는 다 익었으니까요. 예. 한쪽으로 꺼내시면 연기는 안 날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와, 미쳤다. Holy shit, 여러분들. Holy shit, holy shit. 바로 먹읍시다. 이야, 미쳤다. 내가 이걸 먹으러 왔어요. 생강 안 얹어서 먹어요? 네. 와. 뜨겁지? 맛이 어때? 미쳤지?
여러분 잘 봐. 하나, 둘. 맛있다. 포트 F 카페맨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오이식구나래 모에모에 뚱. 와. 와 진짜 부드러워요. 개맛있지. 이거거든. 야 보여 마이야르? 이거거든. 미쳤어 미쳤어 개맛있어. 응. 와. 진짜 혼자서 2kg 드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개맛있지. 네.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오 진짜 오 비린내가 안 나. 장어 냄새. 특유의 장어 냄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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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맛있다. 카페맨 고맙다잉. 카페맨 몇 개 샀어요? 100개? 100개였나? 와, 존나 맛있다, 진짜. 와. 와. 야 진짜 뻥 안 치고 제가 이때 동안 먹었던 장어 중에서 제일 맛있어요. 미쳤다니까 여기. 진짜로. 야 이게 소금구이라서 저 소스 안 치고 먹은 것 같아. 와. 와. 슬슬 점심시간 되니까 차들 들어오시네. 와. 와, 벌써 두 대나 들어오네. 확실히 좀 어르신 분들이 많이 오시네요. 그럼. 와. 싸가지 없다, 정말. 진짜 맛있다. 와. 사장님 저희 1kg만 더 해주세요. 예예. 예. 고기를 한쪽으로 꺼내시면 연기가 떠올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게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불이 한쪽을 꺼내시면 아 여러분 미리 시켜놔야 바로 먹을 수 있어. 예. 아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 듣고 와가지고 뭐 하느라고 좀 늦었어요. 아 늦었습니다. 예. 오히려 기다림에 미약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걸 좀 더 익혀가지고 드셔도 되니까요. 네네. 1kg 더 해드려요. 예. 훌륭하다, 훌륭해. 한 달 적어도 두 번 올 것 같아, 진짜. 개맛있어. 멀리 오는 이유를 알았지? 네. 진짜 맛있어요.
와. 지금. 아, 뼈찜 이런 거 비교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로. 뼈찜 이런 거는, 아유. 난 이거 소고기보다 맛있다 생각해, 진짜로. 아예 소스 안 찍어 먹네? 좀 식힌 다음에 찍어 먹으려고. 뜨거워요. 뭔가 뜨거우면 그 맛을 물로 넘기니까 너무 아까워요. 아.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1번 맛있다. 2번 존나 맛있다. 3번 개씨발 존나 맛있다. 3번. 림별 풍선 신개 감사합니다. 가게 이름이 뭐냐? 좀 알려줘라 코트야. 강변 민물장어요. 여기 연천에 있습니다. 나중에 엄마 아빠랑 다시 오고 싶어요. 와, 아 존나 맛있다 진짜. 장어는 사랑이야. 여기 부근에 군부대 많죠? 나 물 좀 줘. 바다장어랑 민물장어랑 아 바다장어는 맛없지. 가시도 많고. 와. 그리고 전 이거 다 구워져 나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럼 여기서 연기 나는데 막 뒤집고 있고 줄 세우고 있고 야 좀 뒤집어야겠다 이러고 아우. 장어를 또 많이 안 먹어봐서 언제 뒤집어야 될지도 몰라. 그럼. 와, holy fucking shit. 자연산? 나 그 자연산이란 메뉴가 있어, 여기? 나 몰라. 나 그냥 달라 그래가지고. 아, 자연산이란 메뉴가 있어? 다음에 그럼 자연산으로 먹어봐야겠네. 20kg요. 아. 아. 사연이한테 말씀드려볼게. 장어탕 달라고.
근데 이렇게 장어 시키면 기본으로 또 장어탕도 나온대. 사장님 그러셨어. 롱탄롱노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역시 푸드색서 윤태훈 한남서 윗충들처럼 여자 안 챙기고 진정한 푸드색서십니다. 아 그럼요. 와 이 새끼 이거 싸다 줬다 말하지 말합니다. 꼬리 싸가지 없는 거 봐. 이게 네 개야 네 개. 와. 꼬리 하나 먹어봐. 감사합니다. 나는 이거 2000장 돼가면서 먹어 그냥. 항상 벗겨져 입천장. 엄청 뜨거워요. 많이 뜨거워. 근데 진짜 맛있어요. 미쳤다니까. 완전 두껍고 겉바 속촉에다가 나도 장어찜 많이 다녔는데 이렇게 맛있는 집은 처음이어갖고 그냥 우리가 시내 같은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어집은 비교가 안 돼. 거기는 이제 자포니카 장어고 여기는 무슨 장어라 그랬더라? 이거 미쳤다. 와. 아, 나 이럴 때 행복해. 진짜, 아. 때문에 방구 소리가 나나? 깨신 건 아니죠? 아, 안 깼어, 안 깼어. 끼면 시원하게 끼지. 아. 나 소스 좀 더 줘. 소스. 아, 어, 나 순간 소주라고 말하시는 줄 알았어요. 소스, 소스.
이거 먹고 1kg 더 나와. 먹고 죽어버려야겠다. 또 당분간 장어 생각 안 나실 만큼. 어, 여기 온 만큼, 여기 긴 시간 온 만큼 이제 안 먹을 정도로 많이 먹어놔야지.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오실 것 같은데. 저도 먹었어요. 아. 너무 매워. 치마 달라고 말 안 했다. 괜찮아요? 네.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내가 이거 조금 먹고 이제 1kg 나오면 못 먹을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를 너무 띄엄띄엄 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와. 저번에 혼자 오셔서 2kg 드셨잖아요. 콜라 못 참겠다. 콜라 분주야. 아, 여기 진짜 맛있다. 아, 질리지가 않냐. 와. 너무 맛있다.
바람이 좀 많이 부네. 야, 이 새끼 싸가지 없게 구워진 거 봐라. 건방진 새끼다. 미쳤다. 이거다. 많이 안 쳐다봤다 이거. 지글지글. 개같이 뜨겁네. 와. 의무교육 배운 사람답게 먹으라라고 하는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내가 망가져버려. 이 앞에서는 내가 아니게 돼버려. 해흥 존나게 맛있네. 맛있냐. 아, 진짜 웬만한 고기는 성에 안 차. 정말로.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100km 오는데요. 벌써 이번 달에 3번 왔습니다. 예, 전번주에도 오시고. 일부러 엄청 많이 먹고 나중에 예. 생각 안 나게 하려고 예. 좀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아, 기가 막히네요, 정말. 아, 어쩜 이렇게 맛있지? 이게 장어가 자포니카 장어가 아니죠? 자포니카 맞아요. 자포니카요, 이것도? 예. 와, 근데 왜 이렇게 맛있지? 장어 자체를 좋은 걸 쓰고 또 숯불 이제 저희 놓고 하는 공정이 좀 틀리기 때문에 다른데 하고. 이야, 기가 막히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 사이다 하나만 더 주세요. 사이다 예. 하나 주시고. 그 장어탕 예. 나오나요? 장어탕. 네, 드릴게요. 예, 예. 예. 그리고 밥 하나만 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와. 아, 싸가지 없는 새끼들. 우와. 건방진 새끼들. 미친 새끼들. 소통할게요. 소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하나, 둘. 이거 보여줘야 돼. 아, 지글지글한 거 이제 안 나오네. 아하. 이거 해봐, 안 돼. 진짜 빨라요, 진짜 빨라요. 거의 말벌 아저씨 급이지.
아 근데 진짜 배 진짜 배불러서. 응. 많이 먹어. 많이 먹고 있어요. 완이가 입이 좀 짧네. 맞아, 그 약간 적게 자주 먹는. 아 진짜? 네. 기영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음식 앞에서만 빠르답니다. 키우키우키우키우. 자 이제 깻잎 장아찌 싸. 여기다가 야무지게 익은 장어 그대로 두 점 싸 놓고. 아 얘는 먹어버렸다. 오메 맛있어. 아. 이대로 감아가지고. 장어 소스에다가. 그대로 또 상추까지. 싹. 장어 열기도 좀 식혀주고. 맛있겠네. 이야. 장어는 신이 주신 선물이에요. 맛있게도 먹어요. 정말 신의 축복이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었다니. 나 먹는 거 보니까 계속 배불러도 좀 먹게 되지. 네. 맞아. 그러면서 내 옆에 있으면 살 찌는 거야. 진짜 배부르거든요. 응. 근데 되게 먹고 싶어져요. 연천에 있는 강변 민물장어입니다. 여기 지금 이번 달에 세 번째 와요. 아. 아, 너무 맛있다. 꼭 오세요, 꼭. 진짜. 엄마 아빠랑 또 다시 올 거예요. 50km면 그렇게 멀지도 않고. 감사합니다. 예. 그냥 괜찮아, 괜찮아. 그냥 그대로 먹을게, 그대로 먹을게. 아이 좋다. 맥주 느낌 나고 좋네. 네. 여자들도 잘 먹는 남자 보면 좋아하지 않아? 복스럽잖아요. 음식을 먹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처먹는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는 좀 그러려나? 근데 여자친구 해준 요리를 이렇게 미친듯이 막 먹어. 그럼 엄청 좋아하겠다. 그건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니까 내가 해준 요리 이렇게 맛있게 먹다니. 돼지라서 싫어요. 여자 이모티콘이니까 진짜 여성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나도 너 싫어, 씨바라. 물티슈 하나만 주세요.
아, 좋네. 아, 고맙습니다. 왜요? 매너가 왜요? 아니, 저 진짜 너무 배불러요. 미안해, 매너. 식사에 대한 개매너를 싹 다 갖췄다고? 정말 개망나니 그 자체야? 어, 나 근데 여기다 막국수 먹으면 개맛있을 것 같아. 막국수 좋다. 뭔지 알지? 네. 메밀 막국수 비벼가지고 나온 거. 거기다가 이제 육수 이제 살짝 사르르 동동 띄우는 약간 냉면 육수 같은 거. 야! 이런 느낌 나올 것 같은데? 맞지? 이렇게 먹고 생각나는 게 아, 여기 장어를 먹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돈 벌어야 되는 이유를 느꼈어. 너무 사랑해. I love 장어. 우울증 걸리신 분들 여기 와서 이거 드셔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근데 진짜로 맛있어요. 안 느껴. 제가 느끼는 거 잘 먹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저 소 대창 존나 싫어해요. 근데 여기는 쫄깃쫄깃하고 담백해요. 아, 존나 맛있습니다. 연천이요. 아. 근데 여기 사람 많아지면 좀 약간 너무 바쁘실 것 같아. 혼자 일하시는 것 같으시네. 바쁘실 때 이제 가족분들 다 나오셔서 일하신대. 근데 여기는 진짜 너무 안에 있어서 아는 사람만 단골만 이렇게 자주 올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강해. 네. 그니까 이 집을 내가 처음에 알게 된 게 바이크 타고 투어를 기획했어. 우리 단톡방에 있는 친구가. 그래가지고 걔 따라서 이렇게 와서 먹어봤는데 존나 맛있는 거야.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좋았어. 바이크 타고 진짜 개빡세게 한 300km 달리고 그러고 한 6시간 뒤에 밥 언제 먹니? 형 좀만 더 다녀요. 밥 언제 먹니? 형 좀만 더 다녀요. 밥 언제 먹니?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와갖고 바이크 대고 담배 한 대 피고 여기 딱 축 늘어져 있었는데 장어가 그대로 나오더라고. 오 씨발 이거 익혀서 나오는 거야? 예, 여기는 안 구워도 돼 있어서 되게 괜찮아요 형님. 그래? 야 맛 좀 보자. 와 씨발 장어 존나 오랜만에 먹네. 어 한번 드셔보세요 형님.
딱 그 기억. 그때 남자 3명이서 와가지고 2kg 먹었어. 근데 지금 여자 1명, 남자 1명한테 지금 3kg 먹고 있어. 진짜 많이 먹었어요. 두 번째 왔을 때 나 혼자 2kg 먹었어. 그만큼 이 집엔 진심이다. 부추가 또 이게 남자의 좋아요. 꼬랑지 보소, 이런 개새끼. 예, 양이 상당하죠? 이거, 자. 깻잎 떼주는 여자. 아이, 좋아연. 깻잎 싹 넣고, 장어 꼬리 싹 얹고, 그 위에다 다시 깻잎 싹 넣고 고추 옆으로 빼고 싹 돌려가지고 깻잎 장아찌에다가 그냥 또 이 생강을 갖다가 위에다 싹 해가지고 그대로 바로 이 저 먹고 있는 거 보면 진짜 먹고 싶나요, 여러분들? 찐으로? 찐으로 내가 먹고 있는 거 보면 먹고 싶어? 근데 딱 말할게. 배민 펴갖고 지금 장화시키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야. 하지마. 존나 맛없어. 오히려 여러분들 대리만족도 안 되고 되게 기분 더러워져. 비싸기만 비싸고. 직접 식당 가서 먹는 게 최고고. 먹어본 맛 그대로 느끼려면 이 집 와야 돼. 사이다 좀 주세요. 뭐 다른 거면 내가 얘기를 안 해. 뭐 닭도리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뭐 간편하게 시켜 먹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이게 맛의 그 포텐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여기는 그 내가 알던 그 장어의 포텐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야. 많은 장어집을 가봤지만 만미가라고 인천에 존나 유명한 장어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이제 살 수율이 정확하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대가리 떼고 뭐 이렇게 뼈 제거하고 내장 제거하고 그래서 살 수율이 높은 800g 이상의 생장어만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핏기가 되게 있어요. 걔 구워서 먹는데 걔도 맛있었거든요. 근데 걔는 비교가 안 돼. 만미가랑. 인천 사람들 다 만미가 가거든요. 만미가. 미쳤어요. 그냥 먹어도 맛있고 싸서 먹어도 맛있고 곁들여 먹어도 맛있고. 원래 제가 또 먹으면서 먹는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맛있으니까. 장어탕이랑 이제 밥이랑 나오네요. 밥은 금방 가져올게요.
아이 사장님 감사합니다. 밥을 지금 바로 아까 한 달이 깍박이 좀 먹고 지금 아기들 막 뜸들이고 있어요. 아 괜찮습니다. 엄마 갖다 줄게요. 예. 밥은 딱 한 공기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장어탕도 맛 좀 봐야죠. 장어탕도 아주 훌륭해요, 여기는. 알겠어요? 알겠어! 오, 네! 갑자기야. 와, 미쳤다. 요거 먹으면 살짝 이제 속 착 이제 내려가지. 와. 이제 웬만한 맛있는 것들은 다 먹어봤죠. 근데 나는 진짜 지금 먹을 수가 없어. 사라졌어, 그 고기는. 어떤 고기냐면 이제 한 4,500년 전 전이었나? 그때? 아니야 200년 전? 그쯤 됐을 거야. 그 약간 바다 표범 같이 생긴 애들이 있어. 헤엄쳐 다니고.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어. 네. 근데 걔네들이 성격이 되게 온순하고 바다에서 생활하는 애들인데 사람이 이렇게 배 타고 가고 그러면은 자꾸 막 이렇게 와갖고 사람을 좋아한대. 범고래 마냥 와가지고 막 고개 내밀고 그런데 그러다 그걸 그냥 죽인 거야. 배고파갖고 사람들이 배에 있던 사람들이 걔네들을 먹었어. 약간 뒤공같이 생긴 애들이야. 이름은 기억 못하겠어. 근데 걔가 맛있다라는 그 이제 그 애를 발견한 사람이 이제 써낸 거야. 이런 종류가 있다. 새로운 동물. 스텔라 바다소 맞아. 걔 맞아. 스텔라 바다소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를 한번 먹고 나니까 진짜 궁극의 맛이래. 소도 돼지고 뭐고 그냥 미쳤대. 존나 맛있었대. 그래가지고 또 걔네들은 사냥하는 방법이 걔네를 죽이잖아. 그러면 걔네들 가족들이 와갖고 또 달라던데. 비교적 사냥하기 쉬우니까 계속 잡아 죽여갖고 고기를 엄청 취한 거야. 그래가지고 저 멸종됐어. 아이고. 근데 그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스텔라지? 그 사람이? 예. 네. 그 발견한 사람이 이제 그 써낸 그 논문? 논문에 보면은 맛이 미치도록 맛있다. 뭐 이러면서 이랬대. 그것 때문에 한번 먹어보고 싶더라고. 궁금하긴 하다. 지금은 멸종됐대 여러분들. 엄청 맛있대. 얼마나 맛있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사육을 해댔으면 맞지. 근데 나 코딱지 있었는데 왜 얘기 안 해줬어? 코딱지요? 어디요? 아, 못 봤었어? 네. 아, 그럼 다행이네. 너랑 방금 대화를 하면서. 네. 내 이렇게 했는데 여기 살짝 코딱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코딱지 계속 보인 상태로 대화하고 있었나? 좀 쪽팔리더라고. 못 봤어요. 아 진짜 못 봤어요. 다행이네. 밥 먹는데? 아이 밥 먹는데 뭐 내가 뭐 똥 얘기했나? 밥 먹는데 코딱지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지. 비가 그렇게 약해갖고 어떻게 식사를 하십니까? 얘가 좀 아픈가 봐. 아, 빨리 밥 왔으면 좋겠다. 아, 근데 진짜 못 봤어요. 여기 있는지 몰랐어. 밥 한 공기 시키지 않으셨어요? 한 공기만 달라고 말씀드려야겠다.
형님 저희 한 공기만 시켰어요. 네. 반을 반씩 해가지고. 아 진짜 네. 아이고 나눠주셨네 또. 아이고. 네. 아 지금 막 한 거라서 이게 좀 적은 거. 아이고 형님 친절하셔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밥이 뜸이 좀 들었. 아 딱 좋네요 형님. 지금 바로 앞에 했어요. 이런 거 딱 좋아요 형님. 아. 와 센스. 와 또 갓 지은 밥을 또 먹게 되네. 와. 근데 이건 거의 반 공기가 아니라 거의 한 공기인데. 야 이거 저기다 했네 밥을 솥에다가 했네. 오. 존나 맛있다. 밥만 먹어도 맛있다. 밥도 맛있어. 장어 먹고 조금 느끼한 거를 장어탕 먹으니까 다 가라앉는 것 같아요. 어. 아, 존나 맛있네. 얘는 식어도 맛있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김치 맛있어 여기. 직접 하신 거야. 장어 덮밥 싸. 저 먹고 있어요. 진짜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러요. 어. 장어 3kg 처먹었어요 지금. 네. 맞지? 아까 남자 세 분이서 그 정도 드셨다고. 2kg 먹었는데. 네. 아, 김치도 이쁘게 잘라오셨네. 야, 김치 배부분 봐라. 이야, 이 싸가지 없는 김치 봐라. 아, 삼김치 아니야, 이거 진짜로. 아, 진짜 맛도 이 그 자체다. 아니, 이게 식어도 개맛있네. 장어 3점 있거든요. 어, 저 진짜 너무 배불러요. 그거 알아요? 너무 배불러서 막. 숨이 안 쉬어질 정도? 네. 야.
좀 시켜서 먹어야 되겠다. 아까 입천장 다 내시고 시켜서 먹어도 맛있네. 마지막 장어 꼬리. 왜? 진짜 잘 드셔서요. 너무 잘 먹어서? 네. 나 여기 인수할래. 존나 맛있네 진짜. 완전 잘 먹었다.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여러분, 이거 경기도 쪽만 가도 대박난다, 진짜. 너무 구석에 있어요. 이 시스템이 유지 안 될 거야. 구워주는 시스템. 적당하게 손님 있어야 가능한 그런 서비스 같아. 코트님 같으신 분이 자주 오시면 괜찮으실 것 같은데 진짜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와, 3kg를 처먹었는데 든든할 수가 있나? 오. 나는 아까 약간 내가 약간 억지로 먹나? 약간 이런 느낌 살짝 드는데 또 다 먹고 나서 물 한 컵 딱 때리고 나니까 든든하네. 와, 3kg 때려 3kg 여러분들. 갑시다. 우리 이물 챙겨가자. 이따 내가 목이 마를 수 있으니까. 자, 그럼 가방에 넣어놓을게요. 그래. 아주 잘했다. 잘했어. 그리고 바로 여기서 딱 나오잖아, 여러분들. 이 방에서 바로 딱 나오면은 쌈배 타임. 바로 쌈배한데 물고 빨 수 있죠. 예. 이거지.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날씨 미쳤다. 와, 이 향이 다르네. 여기 한탄강 흐르지, 저기 산이지. 여기 나무 존나 많지. 그러다 보니까 이 바람의 향이 다르네. 왜 이래? 됐다. 여기 한탄강이 임진강이다. 맞죠? 임진강. 쌈배 떨어졌네? 아까 차에서 본 것 같은데 제가 가져올까요? 정말 고맙다. 차키만. 차키 다 넣어놨다. 아, 열려 있어요? 네. 고마워.